잃을 각오가 돼 있는 의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게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잖아요.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또 잃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의지로 일단은 밀어붙여 보겠다 하잖아요. 프레임에 녹아들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도록 강요되는 거야. 아무튼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 고리를 좀 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고민의 과정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기로 어떤 결심하는 그 과정, 이거를 한편에 정말 드라마처럼 보실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은 감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 내가 뭔가 승부를 걸 곳은 아니고, 내가 뭔가 나만의 뭔가를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 채널 구독자가 뭐 많진 않지만,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정말 좀 자기 인생으로 살아보려는 분들. 그래도 내 길은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버튼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걸 찾아보겠어. 라고 좀이 깨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수는 적지만 정말 탄탄한 우리 방황하는 분들, 또 철학적으로 자기 인생을 심각하고 책임감 있게 생각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아주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유튜브에서 하던 말들이, 그리고 그런 말들에서 이미 많이 좀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뭐 영상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보시면 것 같아요. 일단 인지력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파묻힐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매몰돼요. 이 다른 뭐 제가 쳇바퀴라는 얘기도 했었고, 욕망의 쳇바퀴. 그런데 자꾸 들어가다 보면 욕망과 보상 사이에 그런 그 기제라고 하잖아요. 프레임에 녹아들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도록 강요되는 거야. 아무튼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 고리를 좀 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돈 좋고 뭐 좋고 다 좋지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를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20대 중반이거든요. 저는 20대 중반 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멋진 분이고,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굉장히 칭찬해드려요. 인지할지 모르면 절대로 여기를 벗어나오고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없죠. 일단은 인지를 하고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의지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퇴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뭐 회사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가치가 낮은 어떤 그런 것을 잃을 각오가 돼 있는 의지.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는 게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잖아요.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또 잃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의지로 일단은 밀어붙여 보겠다. 그 말도 되게 좋았어요. 당장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지만 일단 방향성을 그쪽으로 세팅해 놓고 앞으로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지도 있고 인지력이 다 결합된 건데, 이 자세가 너무 칭찬해 드려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거 없잖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시도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여기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퇴사하고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뭘로 먹고 살지 모르겠다면, 뭐뭐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 번에 막 1억 2억 들여서 뭐 대단하게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게 시도해서 얼마든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다. 네,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방향성을 갖고 시도해 보면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자기 틈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작은 틈이라도 발견했다면 그걸 어떻게든 삐짚고 들어가고, 피버팅을 통해서 계속 좀 확장하고,
이런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떤 틈새를 제가 찾았고, 저 최근에 이제 주식회사를 제가 설립하고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너무 스킬 위주로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 사명이 돈으로 바뀌는 방식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걸 한번 꼭 봐주세요. 뭔가 공허함을 한번 느끼셨기 때문에 스킬 가지고 뭔가를 돈을 벌고 먹고 산다라기보다는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동일한 가치관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수익을 얻는 이런, 그러니까 사명감이 어떻게 보면 좀 가미된, 타겟팅이 가미된 그런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왠지 나중에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이메일을 주신 분뿐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우리 방황하시는 우리 진짜 자기 인생 찾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훌륭한 이메일 그리고 어떤 그 생각들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만약에 자신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아주 훌륭한 어떤 소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시고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책이든 유튜브든 혹은 나중에는 사업이든 아니면 뭐 컨설팅이든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뭐 옆에서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이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분 이메일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자기 인생 찾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탐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